충북 단양의 왕복 2차선 도로. 승용차와 마주오던 SUV 차량이 정면 충돌합니다. 승용차를 몰던 20대 김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SUV 차량에 있던 스님 두 명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 그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핸들을 안 꺾고 버렸어요. 아, 그래 우리가 둘이 뻔히 보고 아 그러면서 미치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정면 와서 박아버렸어요. 경찰은 일단 김 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사촌이 목격자라고 나타나면서 사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격자가 진술한 사고 시각은 낮 2시 20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다 봤거든요. 2시 라디오 뉴스가 끝날 때쯤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처음 신고된 건 낮 2시 51분. 30여 분의 시간차. 유족들은 이 시간 동안 스님들이 신고를 미룬 채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승용차를 옮겼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실제로 바닥에 차량이 끌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고 승용차 문짝엔 밧줄도 묶여 있습니다. 문짝에 밧줄이 있잖아요. 이걸로 차를 끌어당긴 게 아닌가 싶네요. 잘못하면 스님들이 증거 조작에 과실치사죄까지 뒤집었을 상황. 하지만 뜻밖의 증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스님 차량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스님들이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각이 확인된 겁니다. 주유일시가 2006년 2월 28일 14시 43분 45초입니다. 그 주유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요. 주유소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차로 3분 거리. 그러니까 43분에 주유를 하고 3분 뒤인 47분쯤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인 51분에 경찰에 신고된 겁니다. 따라서 2시 20분쯤 사고를 목격했다는 김 씨 사촌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끌린 듯한 흔적은 기름띠였고 밧줄은 견인할 때 문짝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 경찰이 정확한 상황을 분석했으면 뭐 똑같은 건데 그거를 아예 단양경찰서에서 그랬으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은 없었을 텐데. 이 사건을 해결한 건 경찰도 검찰도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사법 피해자였다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60대 민간인 원인수 씨였습니다. 경찰도 아닌데 수사를 하고 때론 판사와 검사를 고발하는 사람 원인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원인수 씨는 한 초등학교 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30살 양성민 씨. 이날은 혼자 차를 몰고 친척집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한 30일 된 아기여가지고 유축기가 급히 필요해가지고 그걸 찾으러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횡단보도 신호에 걸린 양 씨는 택시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차를 후진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유턴해서 가는 바람에 길은 못 묻고 그냥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 10분 뒤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왜 계속 빵빵거리냐고 저는 물어봤죠. 그랬는데 이분은 저한테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냐. 아니 제가 사람을 친 적이 없는데 사람을 쳤다고 하느냐고. 이 50대 남자는 10분 전 후진하던 양 씨의 차량에 치여 방송용 카메라가 망가졌다며 다짜고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후진할 때 어떤 충격도 못 느꼈지만 상대방이 하도 우기는 바람에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접수 뒤에도 이 남자는 다음 날 낚시 대회를 촬영해야 한다며 다시 카메라 대여료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참다 못한 양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리가 왜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관도 별 문제가 아니고 사진은 찍어드리겠다. 그래서
차량 뒷부분에 뭐 접촉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진을 그날 저녁에 찍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남자도 양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뺑소니를 쳤다는 겁니다. 경찰서에는 선생님이 먼저 신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제가 먼저 신고를 했죠. 근데도 뺑소니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졸지에 뺑소니범이 된 양 씨는 경찰과 검찰,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건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본인만 인정을 한다면 이거는 벌금형으로 그냥 갈 수 있는 형이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의 계속된 설득에 양 씨는 결국 합의금을 줬습니다. 방송용 카메라 80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거는 200만 원이 한도다. 이 사건에 800만 원을 줬어요.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고 입원 비용까지 하면 뭐 1100만 1200만 원을 합의는 했지만 억울했던 양 씨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당시 양 씨가 길을 물어봤던 대리운전 기사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뺑소니범이었다면 중간에 차를 세워 길을 물어볼 리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 증언에선 대리기사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양 씨를 구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제가 발먹고 뛰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 증인을 찾지 않았다면 저는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해직됐고 신혼의 단꿈은 깨졌습니다. 사실 너무 암담했고 설마설마 하면서도 기대를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재판 결과 하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범죄자로 낙인 찍힐까 봐 그런 게 좀 두렵고요. 양 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원인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원 씨는 먼저 피해 물품인 카메라에 주목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물어준 카메라는 방송용도 아니었고 20년 가까이 된 고물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이 캠코더가 좀 상대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고 나니까 한마디로 웃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뭐 7만 원이면 이거 폐기물 버리는 값 때문에 오히려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 물품인 카메라 기종과 가격도 몰랐고 증거 사진조차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캠코더를 찾으라고 지시를 하겠다 했잖아요. 캠코더. 근데 끝내 못 찾으셨잖아요. 아니, 제가 저는 검찰한테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검사님. 강제 수사권이 있는데 저는 수사권이 없는 사람도 이걸 좀 저걸 했는데요. 횡단보도에 카메라가 떨어져 렌즈가 깨졌다고 했지만 깨진 흔적을 찍은 증거 사진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장 검증도 엉터리. 피해자는 후진하는 차에 엉덩이를 부딪혀 앞으로 두 번 굴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원인수 씨는 그 말대로 20번 넘게 사건을 재현해봤습니다. 하지만 차량 뒷범퍼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것도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바로 종아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종아리가 부딪히게 되면 이 상반신은 뒤로 자빠져야죠. 뒤로. 앞으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낚시 방송국 PD라는 피해자의 직업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가끔 그 철공소를 해요. 철공소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분이죠. 피해자는 또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어 보험 사기마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죠. 원인수 씨는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생각입니다.
원진수 씨가 사법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 원 씨 자신이 사법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원 씨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홀로 법전을 공부했고 결국 변호사 없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법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고 원 씨는 아예 사업을 접고 돈벌이도 되지 않는 이 일에 나섰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냥 그것이 완전히 뼈에 사무치더라고요. 책을 썼죠.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쫓아다니면 의외로 증거들이 나오고요. 요즘은 전국에서 사건이 몰려들면서 1년의 절반은 여관방 신세지만 자기 관리는 철저합니다. 이를 위해 술, 담배도 끊었고 매일 10km씩 뛰며 몸 관리도 합니다. 각종 법전은 물론 해부학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전문 분야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내가 수영도 할지 모르면서 남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 하면 같이 죽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만용으로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죠. 남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해결한 사법 피해 사건은 170여 건. 대부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의 무관심 또는 조작에서 비롯된 사법 피해였고 원 씨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검사와 판사 70여 명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타인의 보험죄를 고발할 수 있지만 내가 살면서 아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고발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원 씨는 뜻밖의 자신의 의뢰인도 여럿 고발했습니다. 원 씨를 찾아오는 사람의 80%는 가짜 사법 피해자. 한 대학의 법학 박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원 씨에게 의뢰했다. 죄만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의뢰인의 범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하는 건 그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도 많이 당합니다. 지난 2008년 한 방송사에서 방영돼 화제가 됐던 현대판 노예 찐빵 소녀 사건. 원 씨의 도움으로 방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습 폭행과 감금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원 씨는 긴 송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원 씨는 지금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 씨가 가짜 사법 피해자로 판단했던 의뢰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원 씨가 사건 조사에 쓴 비용 외에 사례비를 받았느냐가 쟁점인데 원 씨는 무죄보다 공소 기각을 받으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공소권 자체가 없다며 원 씨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야, 이건 저 혼자 이거는 이건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을 좀 막으시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즉 밀실의 수사를 투명한데 공개된 법정으로 끌어내서 방청객 앞에서 검증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올해 나이 63살, 6년째 경찰과 검사, 판사, 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원 씨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는 앞에서 저 보는 앞에서 요즘은 뭐 개나 소나 다 뭐 재판을 한다고. 결국은 제가 개가 되고 소가 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굉장히 언짢았죠. 근데 결국은 그 재판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가족에 대한 보복 협박도 늘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집 밑에 고깃동에 거기서 살더라고요. 전화만 몇 번 안 받아도 내가 딱 오히려 제가 완전히 그래도 60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원인수 씨. 돈도 벌어봤고 뭐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아니면 영원히 묻혀야 할, 그 묻혀 있을 진실들이 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값진 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사법 처리 과정에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끼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인수 씨는 큰 희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 씨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자신 같은 존재가 필요 없는 사법 정의가 올곧이 선 세상입니다.